명작 뒤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뒷이야기들을 파헤쳐봅니다. 비하인드 명작.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의 제목 알고 계십니까? 야경 혹은 야간 순찰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프란스 반닝코크와 빌런 반 루이텐브루크의 민병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왜 야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걸까요? 오늘의 비하인드 명작은 렘브란트의 그림 야경 제목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하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은 어둠 속에서 마치 조명을 받는 것처럼 그림의 밝은 부분에 시선을 집중하게 합니다. 렘브란트의 걸작 중 하나라고 꼽히는 야경도 바로 이런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명암법을 사용한 그림이라는 거죠. 화면으로 보기에는 그림의 크기가 짐작이 되지 않을 텐데요. 이 그림은 가로 4m37cm, 세로 3m63cm로 그림에 담긴 인물들이 거의 실물 크기 그대로 담긴 대형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프랑스 반닝코크 대장과 발렌반 로이텐브르그 부관이 이끄는 자경단의 의뢰로 그려진 집단 초상화인데요. 검은색 복장에 적색 요대를 두른 사람이 대장 프란스 반닝코크였고요. 황색 복장에 백색 요대를 두른 사람이 중위인 빌런 반 루이텐브루크, 그리고 뒤에 민병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얀 소우입니다. 당시 이 초상화는 자경 단원들이 돈을 모아서 의뢰한 것이었는데요. 주요 인물들은 빛을 받아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반면 몇몇은 어둠에 가려져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려졌던 다른 집단 초상화와 이 그림을 비교하면요. 렘브란트의 화풍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왜 돈을 안 내려고 했는지도 한편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당시 집단 초상화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처럼 인물을 나란히 배치했고 무표정한 데다 차렷 자세로 그려졌지만 렘브란트는 각 인물의 개성이 드러나는 한편 생동감 넘치는 현장 분위기를 화폭에 역동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OX 퀴즈 하나 나갑니다. 이 작품은 밤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놀랍게도 밤이 아닌 낮입니다. 이 그림은 자경 단원들이 한낮에 순찰을 나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될 만큼 배경을 어둡게 그렸던 걸까요? 사실 이 어두운 배경은 렘브란트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의 강렬한 대비 효과를 살리기 위해 납성분이 들어있는 흰색 알료와 황성분이 들어있는 선홍색 알료를 이 작품의 배경에 사용했는데요. 완성 직후에는 선명하게 밝은 색을 발산하던 이 물감이 실내에 걸리는 동안 담배 연기와 난로의 열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납성분의 물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치 밤하늘처럼 그 색이 어두워져 버렸던 거죠. 거기다가 야간 순찰이 잦았던 18세기의 작품이 전시되면서 야간 순찰 나간 자경대원을 그린 그림으로 짐작하여 나이트워치, 야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야경의 시간적 배경이 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복원 과정에서였는데요. 황산 테러를 당한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 알료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밝은 색으로 채져 있었던 그림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렘브란트의 야경이 밤의 풍경을 그렸던, 낮의 풍경을 그렸던, 시대를 앞서갔던 천재 화가의 위대한 작품인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TMI. 야경 그림에는 렘브란트와 부인 사스키아의 얼굴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자, 자경 단원들의 돈을 모아서 그린 그림인데 화가는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아내의 얼굴마저도 이 그림 속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연 돈을 냈을까요?